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얼굴이 좀 서로 퐁퐁, 제 얼굴만 그런가요? 네, 얼굴이 좀 퐁퐁해져서 만난 것 같은데,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금 출사 중인 성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우리 안에 모든 곳에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러 감사의 이유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만들었던 그 감사카드, 예, 그 감사카드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주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네, 몇몇 그 제 눈길과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감사 고백 카드들이 있었는데, 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난한 와중에 공짜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다음입니다. 앞으로도 가난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맛있는 밥을 기대하겠습니다. 땡큐 하트. 네, 제가 누군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께 주님이 덜 가난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 공짜 밥으로, 예, 공짜 밥으로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저라고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진솔한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제가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와 그 전해에 드렸던 감사 고백이 담겨있는 이 카드들이 해가 지나면서 이 감사의 깊이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저는 내년 땡스기빙 우리 이 시즌 추수감사절에 드려질 감사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을 더 깊은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녀를 키우실 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지만 기대하고 보람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내 자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고 깊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볼 때 소망과 기대로 넘쳐나실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도요, 부모와는 좀 다르겠지만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들이 더 깊어져가고 성숙해갈 때 행복하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더 깊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갈 때 그만큼, 그보다 더 깊은 행복의 조건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주님이 기쁘신 게 없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아직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한 주님의 기대가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장 19절 보시면요, 그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장 19절 함께 하시죠.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나중 행위가요,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대요. 그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이 일은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서로에 대한 미니스트리의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이 인내에 대한 모든 영역들이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 처음보다 더 깊어졌다, 처음보다 더 성숙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 이렇게 칭찬 듣고 자라고 성숙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책망은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아닌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악한 여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은 아주 유약하고 약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악처 중에 악처고요. 악한 여인 중에 악한 여인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엘리야와 함께 850대 1의 싸움을 만든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편지를 받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세벨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세벨의 이미지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아 이세벨이라 하면 바로 그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상징하는 이미지 플러스 이세벨의 이미지가 바로 연결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던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이세벨과 같이 힘을 가진 여인이었을 겁니다. 상거래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쌓았든 아니면 권력자의 아내였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고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사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예언자, 자칭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점점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성숙해 갈수록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을 갖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이전보다 점점 더 나아진 교회가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주변에 조언자가 있다는 것, 누군가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목회자, 좋은 순장,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진 리더를 만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미 저를 만나셨으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셔야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죠? 네. 아멘! 영적 분별력은요, 근데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은 그 기준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잠시 한다고 해서 이게 생겨지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헤쳐나가고 살아낸 시간만큼 그 영적인 분별력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시간이 쌓여지고 견고해진 만큼 더 깊어진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혜 있는 어른들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분별의 기준이 부족했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고요.
권세도 힘이 있었고요. 물질도 많이 가졌고 그 공동체 안에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 여인을 인정하는 교회 안에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로마에 공급하는 무기를 재련하는 학금을 만들고 거기 안에서 공급하는 무기를 공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우리가 앞에 먼저 보았던 새 도시보다는 작지만 이 도시 안에 일어났던 어떤 활발한 상공업 안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상인 길드 안에, 상인 조합 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 조합 안에 지금 우리가 벌써 이제 네 번째 교회를 만나잖아요. 상인 조합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상인 조합 안에 들어가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 음식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어서 그 안에 상업행위를 같이 하는 조합의 사람들은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음란한 성행위들을 그 안에서 했었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 계속 음행, 행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업 길드에 들어간다는 건요, 여러분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건데 단순히 노동조합, 상업조합이 아니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매춘 행위를 같이 한다는 거였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세벨로 상징되는 이 여인은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세벨의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와 그 옳은 것을 믿고 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속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이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밉상스러운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인 도덕 군자가 돼서 아, 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제 말이 맞죠? 우리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고 우리 영혼이 선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 상인 길드 들어가는 거 오케이, 조금 우상해도 괜찮아요. 제 말 동의되시죠? 하는 게 이세벨의 말이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해서 상업 길드 모임에 참여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가? 타협해도 괜찮은 건가? 이 정도 괜찮은 건가?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리고 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성공도 하고 물질도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심지어 믿음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처럼 예언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이세벨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거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는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시고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좋으시겠어요? 좋겠죠? 네. 아니에요? 우리 혜성이가 절레절레 하는데? 네. 온라인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많이 동의가 돼서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세요.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우리의 몸에서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갑자기 손톱 보시는 분 있죠?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다. 우리의 진짜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외면에 드러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2장 18절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8절에는 불꽃 같은 눈과 흔들리지 않는 이 주석가도 같은 다리, 이 발을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대요.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대요. 우리의 모든 허울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서면 예수님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할 때 그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내린 결정에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정에 따르는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로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면서 이세벨의 방식대로 점점 살고 있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상대방을 너무너무 존중하는데 약속 시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존중한다고,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약속 시간을 한 번도 안 맞추고 늘 늦으면 존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예뻐한다고 하는데 따뜻한 차 한 잔 사주지 않고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마 진짜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그 선물이 있지만,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아까 그 온라인에 있는 글처럼요, 손톱에서, 태도에서, 행동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니고요, 진짜 살고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아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진짜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타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 내가 변화되어 가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조정해서 예수님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 앞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불꽃 같은 눈과 분명한 기준을 가진 주석가도 같은 다리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실체가 드러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출발점이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듣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대요. 근데 뒤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 말씀 보면요, 마음 뜻과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무엇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위. 아니, 마음을 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왜 행위대로 갚아주실까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원래 아닌데 정말 실수하는 것, 그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알아주세요. 그런데 모든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만 할 뿐 내 진짜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약하고 악한 것들을 그저 그냥 방치하지 않고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음행과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굳이 꺼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음행하고 침상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징계하실 거다. 침상에 던진다고 하셨죠? 사실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요, 병상에 던져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그 병든 자들을 병상에 던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근데 좋은 것은 여러분, 회복은 항상 진단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명의들이 잘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변화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회복하고 변화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을 보는 게 복이에요. 내 연약함,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내 악함, 내 한계,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은 정말 혹시 술 안 드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술 선물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 너무 편견 없는 그런 마음에 제가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사실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웠는데요. 제가는 술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와인도 안 마시냐고 물어서 와인도 안 마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 왜 와인도 안 마시냐면요, 와인을 마시면 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와인도 안 마셔요. 예. 예, 술 문제 마시는 게 저는 구원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술 한 잔 하면 지옥 캥 이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한국 교회 전통에 자랐고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아 왔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언제였을까요? 예. 지금요? 그 대학 생활할 때랑 제가 장교로 군 생활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술 문화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래야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기 편했는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는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엄청 곤욕스럽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내려오던 전설과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관이 주는 술, 위에 사람이 이제 주는 술 받지 않고 그냥 술자만 받아놓으면 되게, 한국에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안 마시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안주만 축낸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그 어떤 전설과도 같은 얘기에서 대대장, 이게 상관에게 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마시지 않기로 자기가 스스로 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술잔을 딱 받은 다음에 자기 가슴에 탁 부어버리면서 이 술잔은 마음으로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좀 따라해볼까 하다가 더 욕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안 했고, 네, 저는 이제 저는 목회자로 결단했고 궁시렁궁시렁 이제 설명을 구구절절 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아웃사이더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가고 그냥 아웃사이더 되면 상관없는데요, 제가 정했던 마음은 제가 맡겨진 일들을 그 기준 이상으로 더 잘 해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했냐면요, 토할 때 등 두드려주고 바닥에 토해내면 내가 치워내고 그리고 저는 술이 안 마시고 멀쩡하니까 이제 차로 라이드 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군 생활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이 동료들이나 병사들 모두가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 술을 안 마시는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제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제 일들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술도 안 마시는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나를 증명해내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당연히 술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술 자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술 여러분이 마신다고 제가 정죄하거나 뭐 마시세요 마시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했던 신앙적 결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최소한. 그래서 이 부분을 구별되게 살려고 했을 때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 결단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큰 문제와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단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 없을 수 있다니까요. 너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야.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예요? 믿음으로 더 잘 살려고 할 때예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들이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시다면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평안이길 바랍니다. 사단이 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하는 평안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미국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우리는 다 고물가를 체감하잖아요. 물가가 다 비싸잖아요. 한국이랑 특히 더 비교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그 식당, 그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싱크대에 그 드레인이 막혔어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플럼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제 페이퍼를 하나 들이밀어요. 사인을 하면 이거, 이 가격이 500불에서 1000불이 나올 수 있대요. 일단 너 사인을 해. 그러면 내가 작업을 시작할게. 그리고 나서 얼마가 들지 다시 알려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되게 불편했는데 그대로 그냥 사인해줬습니다. 그때 누굴 찾아가지고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 친교해야 되는데 제가 뭐 누굴 다시 불러서 다시 뭐 가격 보고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누가 정했어요? 그 사람의 일의 가치를? 일하는 플럼버 자기, 그 회사가, 그 사람이 정했죠. 한국 같으면요, 이걸 딜해가지고 공급자, 수요자가 있을 때 공급자가 한국은 더 많은 구조니까 수요자가, 이걸 받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 아, 너무 비싸요, 안 해요 하면 이게 점점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인건비 비싼데 내가 공급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공급, 아, 이거 나는 내 인건비로는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아쉬운 대로 내가 그냥 사인하고 우리 교회 내일 식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설거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정했다고요? 수요자가 정해요? 공급자가 정해요? 공급자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누가 정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용인하고 남들하고 다 똑같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그냥 우리를 내린다면, 우리의 가치를 밑으로 내린다면 우리의 가치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게 쉬운 게요, 이세벨의 말처럼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예수 믿는 게 벼슬이야? 적당히 해 라는 말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기준이 더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에게 얘기해 우리 가치를 내리는데, 재밌는 건요, 제가 만약에 옆에서 술자리 가서 술 안 먹는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요, 저는 뭐 어쩌저쩌 해서 이렇게 안 먹습니다 하면 다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우리 아빠도 장로야.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아, 그럼니까 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럴 때 제가 그걸 그냥 그거에 굴복해서 받아들였다면 속으론 더 비웃습니다. 그것 봐, 그것밖에 안 되지. 그걸 거절하고 내 기준, 하나님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준을 단호하게 지키며 신실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혹의 시작이 어디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요. 타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술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술이 좋은 미혹의 출발이 되고 타협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시지 않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이를 요한계시록 그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리한 거짓. 네, 영리한 거짓.
거짓말인데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굳이 이럴 것 없고 동화돼서 적당히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야, 사랑하는 신실케 하는 장로교회의 성도들아, 너희 세상에서 달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세상에서 비웃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할수록 세상에서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할수록 그 무게와 인생의 깊이와 이런 것들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선명하고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얼굴빛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성숙해갈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그걸 견뎌내야 될 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은 그거에 맞는 힘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안에서 말씀을 살아낸 만큼, 치열하게 부대끼며 살아낸 만큼 우리는 자라가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 플러스 그 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이퀄 성숙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경기장 안에 이 경기하듯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실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던져졌거든요. 그 경기장 안에 끝까지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어요. 2장 25, 2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의 권세와 새벽의 별을 주시겠대요. 새벽별은요, 아침이 오는 것을 밝히는 빛,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신호, 그리고 빛입니다. 새벽,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 주님 오실 날, 이 어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적당한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한번 만들어 왔는데, AI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줘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 우리 그 호윤 형제 축구 코치인데 경기 끝나고 나면 다 몸 난리나 있죠? 이거 이긴 팀 같아요? 진 팀 같아요? 이긴 팀으로 해달라고 설정을 해놨거든요. 진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서 이런 게 아니고. 이기는 팀으로 해줘 그랬다고 이렇게 입력값을 다시 넣었는데 이기는 팀이래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발, 옷, 그리고 온몸에 땀, 그리고 실제 경기장 가면 이 부대끼고 부딪히고 실제로 몸싸움하면서 멍들고 찢기고 뜯어지고 상처나고 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에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이긴다고 할 때 아무 일 없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믿음 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땅의 경기장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든 지든, 믿음으로 승리하든 패배하든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싸우고 패배할 것인지, 아니면 좀 힘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이 경기장 최후의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권세를, 약속을,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뽀송뽀송한 얼굴로 경기장 승리한 사람은 없어요. 멍들고 때로는 찢기고 부러지며 승리를 얻어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수많은 유혹과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에요. 거기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주님 제가 이거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라는 결단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살아낸 것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성도들 만나서 공동체 모임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제가 음원을 좀 하나 부탁을 틀어달라고 했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완성해주신 십자가 안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냐면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나의 의지가 죽은, 십자가 앞에 죽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참 잘 안 돼요.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사랑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꾸 드러나요. 왼손이 모르게 해하고 싶니도 기쁘게 가주듯 신실한 사마리아.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닮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겉사람은 흉내내어도 속사람은 그대로 예수님 성품 지난주에 참 많이 묵상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매번 다른 내가 자꾸 드러나요.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우리를 가자하며 심리도 가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건, 아, 다들 그렇지 않잖아, 아, 나만 유별날 거 있어 하는 타협의 소리 자꾸 들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겉사람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속사람은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두 눈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한계가 보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본받으려고 매일 나를 단련하고 그 시간이 쌓이는 시간을 시간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서 진리 앞에선 우리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누군지 보여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제 안에 연약함과 악함과 한계를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워도 어려운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밖엔 선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